있어요? 파도가 여기 화면을 보시겠지만 한 2에서 3m 뭐 이 정도 되지 않았나? 당시 갑작스레 거칠어진 파도에 해변에서는 아예 접근조차 하기 힘들었던 상황. 결국 고속정을 이용해 구조를 하기 위해서 불법 어선을 단속하던 류 경사에게까지 지원 요청이 간 것입니다. 신고받고 실제 구조했던 시간까지 감안하면 약 채 30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800m까지 밀려갔을 때 한 2, 30분 정도 지체됐던 건데. 그럼 그 한 시간 동안은 거의 혼자 그 바다에서? 약 30여 분? 3, 40분? 넉넉하게. 넉넉하게. 30분 정도는 혼자 네. 이렇게 구조대를 기다렸던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희망을 가지기 힘들었던 당시 상황. 그러나 현재 전방 입수자 발견. 현재 전방 입수자 발견. 자, 진압대. 놀랍게도 물에 빠졌던 학생은 의식이 분명했고 침착하게 구조대의 리더를 따라왔습니다. 2, 3m 높이의 거친 파도 속에서 침착하게 대응해 위기를 극복해낸 학생. 김대원 군에게 직접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 사람이 물에 빠지면 막 허적허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어떻게 가만히 있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물 조금 잔잔해졌을 때는 그냥 허역 때문에 힘만 빠져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떠 있었어요, 물에. 아, 그 물에 떠 있는 게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몸에 힘을 빼고 이러는 게 좀 힘들다 그러던데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5살 때 아빠가 목욕탕에서 가르친 적은 있어요. 네네. 그 물에 뜨는 법을. 그때 당시 바로 떨어지지 않고 그냥 뭐 본능적으로 했다 할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생존 수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일어나봐, 일어나봐. 친구, 일어나봐. 이거 무슨 뭐 하는 거예요? 수영, 일반 수영 나름데? 무슨 수영하는 거예요? 마치 나뭇잎처럼 몸을 물 위에 띄운다 해서 붙여진 입새뜨기라는 이름의 수영. 실제로 김대원 군과 같이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먼저 머리부터 띄우세요. 머리부터. 손은 편안하게 차렷 자세하고 편안하게 그대로 양 발은 붙이고 자 그대로 어깨까지 잠그고 그대로 누우세요. 유상체만 이렇게 안 떠도 돼.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눕듯이 몸을 띄우는 건데요. 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 주변을 살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릎도 한번 굽혀보고 펴보고 천천히. 오, 아주 잘하네. 오케이. 자, 이거 몇 개야? 두 개? 이거는? 고마워. 생존 수영에 이렇게 장점이라면 뭔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누구라도 단 몇 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실제로 순환사고 당했을 때 패닉 상태 없이 바로 이 자세를 통해서 입새뜨기 자세를 통해서 안전하게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를 직접 경험하고 직접 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 PD가 직접 물에 들어가 생존 수영법을 배워봤습니다.
원리를 알고 간단하게 자세 교정을 받으니 어렵지 않게 몸을 띄울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바다에 빠질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몸에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좀 그래도 더우니까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요. 올해를 기점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확대해 오는 2020년에는 전 학년이 배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런 생존 수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대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교육 같은 걸 늘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꼭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단체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또 개인적으로 놀다 보면 또 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뭐 써먹을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좀 많이들 할 때 대비해서 알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8년은 그 기틀을 촘촘히 쌓아 올릴 해입니다. 지금보다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해입니다.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강합니다.